폭우와 폭설을 동반한 겨울 폭풍이 미국 서부와 중서부를 휩쓸었습니다. 이로 인해 백신 공급까지 차질을 빚고 있습니다. 지난주 내내 미국은 역사적인 폭설로 신음했죠. 눈이 잘 오지 않았던 애리조나, 캘리포니아 등에 30에서 40cm의 눈이 쌓였고 바람도 거세게 불었는데요. 현지 시각 29일에는 겨울 폭풍으로 캘리포니아주 고속도로 일부가 뜯겨 나갔습니다. 정전 피해도 이어지면서 수천 명이 난로 없이 추위에 떨어야 했습니다. 이번 주에는 워싱턴, 뉴욕 등 북동부에 겨울 폭풍 경보까지 발령됐습니다. Yeah, well, I've lived here for 2.5 years, and this is the first good snow, not on a weekday, that we've had while I've been here. So. 겨울 폭풍은 백신 접종에도 영향을 주고 있는데요. 뉴욕을 비롯한 북동부 지역에서는 월요일로 예정됐던 백신 접종 예약을 취소시켰습니다. 폭설로 비행기 결항 또한 잇따를 것으로 보여 백신 공급 자체에도 비상이 걸렸습니다. 미국 기상청은 이번 눈 폭풍이 화요일이 되어서야 잦아들 거라고 예보했습니다. 지금까지 월드투데이였습니다.